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상용차 수소중용 대행 트럭 전시장이 있는 고향 일산 킨텍스 현대모터스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트럭이 바로 수소 트럭입니다. 제원을 잠깐 보면은 길이가 9,311mm, 높이가 4,000mm, 그리고 폭이 2,600mm가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바퀴까지의 높이가 1,183mm가 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는 모습이 바로 압도적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대기 성분의 80%가 수소로 이루어진 푸른 행성,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바다의 신, 바로 넵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트럭의 이름, HDC6 넵튠, 바로 그것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수소 트럭입니다. 이 수소 트럭은 1930년대 전기기관차의 스트림라인의 행상을 현대적 감각에서 재해석한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물이 흐르는 듯한 유선행 디자인을 차량의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공간 활용성을 이용하고 충돌 안정성을 향상시켜 수소트럭에 특화된 독창적 구조와 첨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양한 사양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의 진보된 미래 상용차의 기술 비전을 제시한다고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투싼 IX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 양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2018년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소를 출시를 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위스에 1000대 가량의 수소전기 대행트럭 납품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DC6 넵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는 보시기가 힘듭니다. 수소 차량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소 저장 탱크가 필요하고 부지 확보도 필요합니다. 넓은 부지 152평 정도 500평방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폭발 위험에 대한 안정적인 기획도 필요합니다. 대형 탱크롤리의 진입을 위한 도로 확충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미래 상용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